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조종을 쳤습니다. 누가 조종을 올렸는가?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곧 퇴진합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조종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올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이 왜 김건희를 기소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저것은 아마 중앙지검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최종 조서입니다. 2010년 1월 권오수 김건희 이정필이 만납니다. 권오수는 주가총액이 200억인데 500억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에게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내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원이 있는데 주식 사야겠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앞으로 이정필, 이 사람이 전화가 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민을 내면 받아서 줘라 합니다. 지검장, 네. 200억에서 500억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주가 부양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또, 지검장, 어떤 투자자가 오나 주포 만나서 투자 하나, 주가 조작 공모하고 현장에서 10억 계좌를 준 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주식을 몰라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다 설명하잖아요. 올려주십시오. 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했는가? 어제 제가 김민구 공주지청장한테 물어봤어요. 그 김민구 공판검사가 이 내용을 안 돼요. 보았대요. 그리고 공소장에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은 10일 만에 공주지청장으로 내려보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판결문을, 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넣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챗GPT가 답변하기를 내가 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해서 기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진작 수사 기소했으면 벌써 유죄가 나왔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챗GPT한테 물었겠느냐 이거죠.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특검밖에 없다. 특검을 하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여당에서는 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탄핵 특검만 하느냐. 지금 대통령은, 검찰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야당 탄압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우리 민주당도 야권도 그러한 것을 방어하고 정의를 세워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당신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것 한번 올려보세요. 온갖 거래는 김건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가 투자자다? 이건 속아 웃을 일이에요.
이창수 지검장. 네. 금년 3월 전주지검장 시절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니까 본인 주식만 상장 주식으로 6,700만 원인데 지금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한 1,000만 원쯤 있습니다. 다 팔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예. 잘했어요. 네. 그거 하나는 잘했네. 처음으로 잘했어요. 아, 예. 비상장 상장 주식은 어떻게 샀어요? 어떻게 제 사요? 처가 구입을 그것도 팔았습니다. 예. 신주 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BW 알아요? 우회 상장법 알아요? BW요? 예, BW. 네네. 알죠? 김건희, 권오수, 이종호, 소위 김건희 패밀리들은 알죠? 김건희 패밀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까지 거래한 금액이 거의 50억이 가깝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나와요. 비상장 주식 도이치 파이낸셜 거 40만 주를 온라인 권오수한테 액면가 500원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바로 김건희예요.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나에게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고 전화 한 통 하면은 15억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반 투자자가 권오수한테 액면가 500원짜리를 40만 주를 살 수 있겠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너에게 주식도 받기 전에 현금 20억 원을 주고 비상장 BW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이래도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가당찬 난 그런 거짓말을 해야지 김건희 여사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수사 잘한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졸랑졸랑거려요. 박지원이야.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이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망한다 이거예요.